앞. 신밤다또마양가저또광고군에서로바꿨다가 저도 희귀했대. 야 오늘 살 오늘 뭐 심판 필요 없이 거의 너 KO로 진 거 아니야? 너희가 부탁을 해야지. 오늘가야 해야지. 뭐 하는 거야 지금 자 이게. 너희가 오늘가야 해야지. 뒤까지 다시 한 번 듣고 뭐 했는 거야? 안녕하십니까 권하솔입니다. 이번에 저희가 파이터백 파이팅 챔피언십 FFC를 런칭했습니다. 광복절 특집으로 8월 15일 개최 및 기자회견, 8월 16일 반포에 있는 세빛 둥둥섬 플러팅 아일랜드에서 시합을 열 예정입니다. 저번 대회 한일전 노콘 테라다와 김재훈, 야쿠자 김재훈이 저번 시합에 대해서 승패를 인정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 이유인 즉슨 자기들은 아마추어를 데리고 왔는데 저희들은 프로를 데려왔다고 하는 게 그들의 변명의 이유입니다. 야 근데 진짜 잘 해놨다. 이쪽에서 한번 찍어봐봐요. 멋있어요? 멋있다. 우리가 썼던 케이지죠? 이 사이즈가 딱 그거야. 여기 좀 멋있어. 어? 야 이게 너 왜 안 해? 포대 받았어. 그래도 로드피 선수지. 근데 이야기 좀 하려고만. 이 바로 이제 해설 들어가야 돼. 아니 뭐 나가서 그 잠시만 좀 이야기 좀 하세요. 정원이 시합 때문에 그렇고 좀 이야기할 게 있어가지고. 그래서 내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럼 찍어도 되나요? 아니 찍어도 됩니다. 그럼 아 얘기 아니야. 들어보고. 맞아 금방이 금방. 형 솔직히 저번 시합 저희는 인정 못 하겠습니다. 다 프로 아닙니까? 우리는 뭐 브레이킹 다운 그리고 일본에 있는 아마추어들인데 내 생각에는 이거는 좀 실력 차이가 났어도 너희가 깨끗하게 진 거지. 그걸 이제 너희가 인정을 해야 되는 거지. 아 인정 못합니다. 노콘도 전화해서 인정 안 한답니다. 아유 뭐 또 하자고 또 하자고 부탁을 해야 되는 거 아니야? X만 시켜놓고 아니 계속 진상을 왜 까는 거야? 약속을 했으면 지키든가 도배자를 하든가 돈을 주든가. 약속은 안 지켜도 돼요 진짜. 야 너는 형이니까 너도 여기 하지 말고 형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어떻게 하면 그러면은 우리 질질 끌지 말고 그냥 너랑 나랑 하면 되잖아. 그러면 딱 승복이 되는 거 아니야? 내가 중재를 해줄게. 우리 체합을 하면 되니까 너무 좀 이렇게 하지 말고 얘기를 합시다. 얘기를 해서 내가 시합하고 싶습니까? 하자니까 그러면 맨날 어디서 나한테 덤빌 수 있습니까? 내가 프로 데리고 올 테니까 엄마 이기면 너랑 뜹시다. 너랑 나랑 하자니까 왜 자꾸 개소리를 하는 거야? 성공한 내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호화스러운 차도 화려한 삶도 아닌 바로 숙면이다. 숙면을 위한 최적의 설계 더 닉스 홈. 어디에 가는 거예요? 그 이렇게 합시다. 내가 정정당당하게 8월달에 정식 경기를 프로시합을 만들 테니까 그럼 재훈이랑 재혁이랑 싸우는 건 어때? 아닙니다. 저는 진호 맨날 했잖아요. 아, 그러면은 뭐 둘이 경기를 하든 안 하든 요거는 한국 팀은 그럼 재혁이가 꾸려줘. 알겠습니다. MMA 시합이면 로드FC 룰로 정정당당하게 하고 뭐 전에 같이 너희가 복싱을 또 하고 싶다고 하면은 우리 전에 했던 그 시합대로 MMA 글러브 끼고 복싱으로 하던가. 알겠습니다. 사람들 인원 맞춰가지고 붙이는 걸로 하겠습니다. 대체 저 가볼랍니다. 아, 정말 죄송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일본 팀 프로 최강자들과 한국 팀 프로 선수들이 제대로 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직 10만 구독자 이벤트를 안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구독자 100분을 추첨을 해서 시합에 초대를 하겠습니다. 참가 방법은 밑에 있는 양식을 작성하셔서 폼을 이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저희 FFC 시합의 특이한 점은 일반적인 격투기 시합과 다르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는 공연이 있는 파티와 격투기 시합을 콜라보를 했습니다. 당연히 저희가 주류를 드리기 때문에 미성년자는 출입을 할 수가 없습니다. 초대되신 100분께서는
오셔서 공연과 파티와 격투기 시합 그리고 맛있는 음식들과 주류들까지 재밌게 즐기다 가시면 됩니다. 이름하여 파이터 파티. 저희가 1, 2부로 나뉘어져 있는데 1부는 MMA 글러브를 끼고 복싱을 하는 시합이고요. 2부는 정식 MMA 프로 시합이 되겠습니다. 파이터백 파이팅 챔피언십 FFC 앞으로 많은 기대 바랍니다. 아, 됐어.